와. 아, 이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홀리코리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효과 좋은 채비 하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자작으로 만든 건데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하이라바용 헤드로 쓰셔도 되고, 그냥 슬로우 피치 직으로 쓰셔도 됩니다. 뭐, 그런 이제 메탈이 앞에 있고요. 요건 이제 40g이고요. 요 앞쪽에, 직용 싱글훅, 틴셀이 달려있는 싱글훅을 이 헤드 쪽에다 달았습니다. 달고, 요 밑으로는, 타이라바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블 훅이죠. 네, 이렇게 바늘 두 개를 달아서, 이렇게 지금 제가, 채비를 했는데요.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냥, 메탈만 쓰려다가, 밑에 타이라바를 달면 참, 이렇게 효과가 인치구처럼,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사용해 봤는데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채비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요 채비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제가 실전 영상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채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메탈이 필요합니다. 메탈. 요거는 이제 40g짜리 메탈인데요. 요걸로 이제 타이라바 헤드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슬로우 피치 직으로 쓰셔도 되는, 요런 메탈을 하나 준비하세요. 뭐, 종류는 많겠지만, 그래도 조금, 널찍한 슬로우 피치 메탈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색깔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렌지나 은색, 그 다음에 파랑색, 그리고, 좀 물색이 탁하거나, 뭐, 해질 때나 해뜰 때 쓰신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야광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지그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낚시하시는 물 깊이에 따라서 이 그람수는 조절하시면 됩니다. 뭐 조류의 속도나 물 깊이에 따라서. 그런데 저는 보통 이제 10에서 한 20m 사이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40g, 40이나 60이 좀 이렇게 쓰기 좋습니다. 그 정도 깊이에서는 요거 메탈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늘. 바늘을 준비해 주시고, 저는 이제 줄에다가 바늘을 미리 묶어 놨습니다. 네,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바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커트. 타이라바용 이제 스커트가 필요한데, 색깔은, 여러분들 이제 붉은색 계통을, 가져오시면 참 좋습니다. 뭐, 핑크라든지, 오렌지, 레드. 그 컬러에서 고르시면 굉장히 이제 참돔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이죠. 그 색깔로 준비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메탈 지그용 싱글 훅.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틴셀이 들어가 있는 싱글 훅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링하고 스피릴링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 바늘 묶은 줄 요걸 가져오셔야 되는데 이 바늘하고 이 바늘 사이, 이 전체 길이 있잖아요, 전체 길이. 이 전체 길이는 한 20cm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20cm. 이 바늘과 이 바늘 사이에, 이 줄 길이가 20cm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반으로 접으세요. 반으로 접으시는데,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약간 단차를 주셔야 됩니다. 단차. 요 정도. 요 정도 단차를 주셔서 제가 매듭을 질 건데요. 요 정도 단차 주시면 됩니다. 자, 바늘 위에서 한, 제일 위에 있는 요 바늘 위쪽 3cm 정도 되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손을 갖다 대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돌려묶기 매듭으로 한번 딱 묶겠습니다. 제가 돌려묶기 한번 묶어볼게요. 자, 손 댄 부분에다가 자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묶는 돌려묶기예요. 딱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묶어보겠습니다. 자. 매듭이 쳤죠?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냥 매듭이 이렇게 쳐졌습니다. 매듭이. 네. 이렇게 매듭을 진 상태에서 요 위쪽에다가 타이라바 스커트를 달 거예요. 타이라바 스커트. 네. 이 이제 타이라바 스커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지고 계시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스커트가 있거든요. 그 연결 부위도 이 파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이렇게 금속으로 돼 있는 게 있고
뭐 줄로 돼 있는 거 있고 고무줄로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파츠에 따라서 체결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바로 그냥 이 고무줄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고무줄에다가 한번 얘를 한번 끼워서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타이라 바를 이제 끼우시면 이렇게 첫 번째 지었던 요 매듭 때문에 이 타이라바 스커트가 더 이상 밑으로 안 내려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스커트 사이에 이제 바늘이 숨겠죠. 이런 식으로 딱 세팅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위쪽 부분에다가 솔리드링을 장착을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링 제가 달아볼게요. 자, 이렇게 끼우시고 그다음에 밖으로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런 모양. 네. 이런 모양.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끝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요 메탈 끝에다가 요거를 이제 요 고리에다 이렇게 다시 해야 되는데 요걸 이제 두 개를 연결하려고 그러면 스피릴링이 필요합니다. 스피릴링. 이렇게 벌어지는 스피릴링이 필요한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줄이라든지 이 솔리드링, 그다음에 스피릴링을 좀큰 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아주 좋도록 제가 이제 큰걸 가져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사이즈에 맞는 줄 사이즈에 맞고 바늘 사이즈에 맞고 메탈 사이즈에 맞는 솔리드링과 스피릴링을 쓰시면 됩니다. 네, 자 제가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체결해서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런 모양. 네. 지금 제가 이제 요 줄의 거리는 조금 더 짧으면 좋습니다. 한 절반 정도의 길이면 참 좋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됐죠? 네. 요 길이가 조금 더 짧으면 좋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 앞쪽에다가 요게 이제 그 메탈 직을 용 싱글 훅을 요 앞에 이제 장착을 할 건데요. 여기도 이제 그 스피릴링을 이용해 가지고 앞쪽에 다시면 됩니다. 제가 달아볼게요.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요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요렇게 완성이 됐고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네, 요 채비 요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두개 완성이 됐죠? 지금 이제 요거 채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원줄에다가 이제 쇼크리드를 다시고 쇼크리더를 여기 이제 솔리드링에 다셔가지고 이제 얘를 이제 바닥권으로 내리시는데요. 보통 액션은 이제 원피치 액션으로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쭉 들었다가 이렇게 놓는, 쭉 들었다가 놓고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의 낚싯대 길이만큼 한번 들었다가 놨다가 이제 뭐 고패질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저킹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쭉 올렸다가 내리는 이런 형식의 이제 액션을 주셔도 되고 뭐 2피치, 3피치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셔도 되고 두번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바닥권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점프하는 이제 호핑 동작으로 해도 잘 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는 액션법을 구사하셔가지고 잡으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막 어군이 많을 때는 얘가 이제 폴링하면서 바로 무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액션을 줬을 때 보통 이제 폴링 동작에서 많이 물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뭐, 그 실전 영상은 제가 바로, 이 영상에 이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요렇게 한번 만드셔가지고, 한번 여러분들도, 대물참돔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실전 영상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g짜리, 네, 요걸로. 제가 집에서 만든 건데요. 이렇게 콤비네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지그에다가, 밑에 타이라바 달았습니다. 자, 한번, 오! 액션, 오! 액션 좋다. 자, 한번 이걸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내려가라. 자, 채비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 네, 받아야 되겠죠? 네. 한번 들었다가 놔주고. 한번, 오! 입질하다. 아이쿠 갔다 예 다시 바닥으로 네, 내렸다가 들었다가 놓고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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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오, 한 마리 왔어, 한 마리 왔어. 지그 한 마리 왔어. 오, 좋아. 오케이. 오이구. 오, 사이즈 좋은데. 오케이. 아, 갈려고 그러네. 지금 앵커 걷고 있는데 버즈비트로 한 마리. 와, 좋아. 와. 오케이. 와. 가려고 앵카 걷는데 잡혔어. 와, 좋아. 버즈비트. 오. 오, 좋습니다. 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뜰째, 뜰째, 뜰째. 와, 역시. 야, 타이라 봐. 딱 물고 왔어. 오우, 좋아. 야, 타이라 봐. 좋죠? 자작 타이라 봐. 자작. 타이라 봐. 어, 오. 이 타이라 봐의 큰 게 뭐야? 진짜. 와. 예. 네. 와. 좋아. 자, 우와. 참동. 요 타이러 뭐 굉장히 괜찮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낚시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